안녕하세요, 시향 여러분들. 송선호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성대 앞에 한우곱창이라고 굉장히 맛집이고, 주인분께서 정말 일가견을 가지고 곱창이랑 막창을 옥판 위에다 구워서 되게 맛있어요. 아무튼 직접 여기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안성 가는 길에 여기서 막창을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주인 아버님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기 때문에 포장 안 된다, 직접 구워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정말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포장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마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가면은 제가 반응 예상해 볼게요. 막창이야? 아마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오랜만에 막창 먹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해서 다시 세팅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집에 와서 제가 세팅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냄새는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어.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 볼게요. 그럼 기름이 자글자글거리는 게 보여. 미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박 회장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90% 다 익어가지고. 여사님! 먹방 준비 다 됐습니다! 뭔지 확인해보세요! 뭔데?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야!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네, 대창입니다. 나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여사님과 대창 5인분! 네. 5인분이야? 근데 조금 대창 5인분. 이제 먹방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죠? 저희가 집을 이사했는데, 이사하게 된 이유는 제 영상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인 박 의사님께서 설명을 할 건데, 여사님의 팍스라이프 채널에 가시면은 여사님이 새로 이사하면서 찍은 영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몰라. 그 영상에서 아마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래서 여사님이 지금 젓가락이 근질근질 하시는데 엄마 이거 몸 기절한다.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가끔 가거든 나는. 근데 엄마가 소원이 없으니까. 아, 고마워. 그래서 오는 김에 사왔지. 오빠, 네가 오빠의 음식자?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여사님이 시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지글지글 오른 거 봐. 오. 소금 착 찍어서. 아. 어때? 지기지. 나도. 와, 요거를 소금장을 찍어서. 아. 너무 맛있어. 이제는 콩나물 부추 무침에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아, 여사님. 아, 영롱한 빛깔. 자, 부추 올려서. 아, 진짜 맛있어. 맛. 짜자자자자자자자. 엄마. 응.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해봐.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렇게 꽂았죠? 소금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네, 묻혔어요. 진짜 맛있어. 자, 다섯 개를 한 번에 자 집어넣습니다. 네. 자. 와, 눈물 보여 엄마? 주로 빨했지 너. 근데 진짜 맛있어. 짜자자자. 셋, 넷, 다섯. 가, 소금을 여기 찍고. 짠.
고바 안 입에 안 들어가네. 안 와. 고바 엄마 나한테 안 돼. 고바 실패. 실패. 한입 드셔보세요. 빨리 먹으려고 너 이러는 거야. 아, 빨리 먹으려고 요 위에다 올려서 식혀놓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식으면 먹기 좋은 온도로 떨어지니까. 와, 이번엔 요 아래에 달궈진 얘네랑 같이 먹어야 돼. 네,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 적당히 뭐 염통이랑 뭐 고기랑 섞어서 이렇게 드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찬물보다는 뜨뜻한 거 많이 드시면은 기름이 좀 더 몸 안에서 분해가 빨리 될 거예요. 이거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말하는 거지? 계속 말해. 내가 말하는 동안 다 먹으려고 하는 속셈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의사님. 아, 빨리 말해. 싫어. 와, 근데 막창 5인분을 둘이서 먹기 힘들거든, 사실. 그래? 느끼해서. 그래? 음료수 갖고 올까? 어? 음료수. 음료수 있어? 야. 이거 넣은 거야? 간장이랑 캡사이신이랑 섞은 거지 이거? 아우 아직도 맛이 기억나 지금. 엄마 다 먹어. 진짜? 네, 인심 썼다. 진짜지? 알았어. 오늘 먹방 여기서 끝! 안녕! 우리가 항상 엔딩을 안 찍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 남기는 줄 알고. 남긴 적은 스테이크랑 치킨 한 번 있거든요? 스테이크는 치킨은 우리 가게 식구들, 친척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음식을 절대 남기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지금도 원래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재미를 위해서 그냥 아까 끝났어야 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Hello.